네, 오늘은 네 가지 색상이고요. 번호는 여기 그린 계열 왼쪽부터 5431, 32, 33, 34입니다. 예, 5431부터 시작을 해요. 31, 32, 33, 34. 이제 맨 앞에 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반짝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인디핑크하고 연한 분홍색, 그리고 그린 계열하고 예, 갈색이 살짝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6mm로 뜬 거고요. 6.5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세 개는 되게 비슷한데 먼저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왼쪽 거는 약간 이렇게 연두색이 있죠. 예, 이 연두색이 포인트예요. 연두색하고 파스텔 오렌지하고 예, 전체적으로 이세 가지는 좀 파스텔 계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거는 노란색하고 예, 오렌지빛이 좀 강하고요. 이거는 연핑크하고 노란색에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실입니다. 이 노란 실은 앙고라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탁을 하면 예, 앙고라 털이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실물하고 달랐는데 예, 화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이저 연두색이 이제 단색이 아니고 요런 예, 이렇게 투톤 나는 색상이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실하고 예,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여기 분홍색 수입사하고 여기 오렌지도 파스텔 계열 인디핑크하고 예,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반짝이가 이제 뭐 엄청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은은한 정도, 연두 빛깔 나는 은은한 정도의 반짝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란색하고 오렌지. 파스텔 오렌지. 아까 이거하고 거의 같은데, 이제 이 연두색이 빠지고 노란색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지금 뜬 거는 다 6mm로 뜬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색감이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실은 뭐 전혀 다른 실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베이지하고 연분홍 계열이고, 이거는 이제 좀더 색이 진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렌지하고, 예, 노란색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컬러입니다. 이것도 그냥 은은한 컬러. 연분홍 계열의 예, 인디핑크, 연분홍 계열의 노란색이 간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네 가지 색상 모두 예, 그냥 뭐 단독으로 떠도 예쁘지만 컬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합사해서 떠도 다른 것과 같이 떠도 예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6mm로 떴는데 6.5로 뜨셔도 되고요. 이 실들로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컬러 여기 이태리 예, 수입사 이렇게 좀 땡땡이 있는 예, 요게 들어가서 조금 더 멋스러운 것 같아요. 예, 이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또 요거하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거 두 개가 많이 비슷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연두색하고 오렌지가 들어가 있죠.